너무 이쁘죠? 네. 반딧불 팜에서 샀어요. 너무 예뻐요. 반딧불 팜. 좋은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왜 촬영하냐면, 반딧불 팜에서 지금 심어서 이렇게 이겨낸대요. 얘들이 누지 월동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꽃을 보고 내년을 기약합니다. 이렇게 심었어요. 이쁘죠? 하단도 이쁘고 내년도 또볼수 있고 노지 월동 가능한 애들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고. 보세요. 이쁘죠? 이쁘죠? 노지 월동 가능하고 지금 예쁜 꽃을 볼수 있고 반딧불 팜에서 샀어요. 거기 유튜브 채널에 가서 전화번호 보고 문자 넣으면 이렇게 예쁜 화초들을 보내줍니다. 이쁘죠? 너무 예뻐요. 여기는 금방 왔을 때는 이랬지만 이렇게 제가 일부러 시차를 두고 찍었어요. 이렇게 심어놔서 이렇게 되면 활짝 피면 예뻐요. 제가 이거를 팁을 드리자면, 심을 때 저는 여기다가 유박거름을 다 넣었어요. 잘 자르라고. 그래서 꽃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진짜 이뻐요. 반딧불 팜 물분은 심어서 딱 보름이나 한달 됐을 때 아주 예쁨을 뿜뿜 자랑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화려하고 맨날 오고 싶어요. 블루 세이지래요. 근데 색이 특이하게 예뻐요. 이쁘죠? 이것도 노지 월등 된대요. 블루 세이지 이뻐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에 꼬리풀. 꼬리풀 이쁘죠? 찾는 거예요. 뭐 이쁘죠? 무슨 꼬리풀인데 향기도 좋아요. 무슨 꼬리풀. 노지 월동된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반딧불 팜에서. 이쁘죠? 노지 월동된대요. 근데 지금 너무 예쁘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예쁘지요? 살 때는 이름 말았는데 모르겠어요. 이쁜 것만 알아요. 이쁜 것만 알아도 이해해 주세요. 이쁜 거 아는 게 어디예요? 이 국화는 이게 뭔지 까먹었어요. 얘는 이렇게 색이 지면서 바뀌네요. 원래 흰색인데 지니까 바뀌어요. 이러면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모르면 넘어가고요.